줄리엣의 작가를 아시나요? 로미오의 작가는 아는데 줄리엣의 경우는 모른다고 답하면 회식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 하지만 정색을 하며 처음 듣는 책인데요 라고 답했다가는 사람들이 무식한 당신을 슬금슬금 피해갈지도 모른다. 열역학 제2 법칙을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온다. 사람들은 오히려 질문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교양이지만 열역학 제2 법칙은 교양이 아닌 걸까? 물리학자가 보기에 이 두 질문의 중요도는 비슷하다. 열역학 제2 법칙은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설명해주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죽은 로미오를 끌어안고 절규하는 줄리엣도 동의할 거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57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냠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네, 쿠키님하고 차차님하고 오늘 같이 하고 있는데요.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인가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지 처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았는지 사랑에 빠질 수는 있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믿었던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저에게 물리라는 영역이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후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런 두근거림이 사실은 자연과 우주 현상에 대한 사랑인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해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인 건지 혹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과학적 사고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대한 매력이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김상욱 선생님의 김상욱의 과학공부라는 책입니다. 차차님의 책 소개를 간단히 듣고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의 에세이집입니다. 시를 품은 물리학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의 접점, 우리 삶 속에서의 과학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은 이미 다양한 주제의 책으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영화 속의 과학 이야기를 다룬 영화는 좋은데 과학은 싫다고 라는 책이 있고요. 양자역학과 우주의 이야기 등을 담은 떨림과 울림 등 다양한 대중과학서를 펴냈습니다. 이 책 과학 공부는 모두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장은 과학으로 낯설게 하기로 우리의 일상을 과학이라는 눈으로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우리 일상 곳곳에 과학이 숨겨져 있음을 다룹니다. 제2장은 대한민국의 방정식으로 과학자로서 느끼는 우리 사회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제3장 나는 과학자다는 양자역학을 전공한 저자가 양자역학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한 장입니다. 마지막 제4장은 물리의 인문학으로 과학을 시, 희노애락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룬 장입니다. 오늘은 이 책 김상욱의 과학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는 잘 다루지 못했던 과학 이야기를 한번 마음먹고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먹고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는 너무... 저희가 과학 이야기를 네. 하게 될지. 근데 이 책이 다행히도 김상욱 교수님 책 중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철학하는 과학자, 시를 품은 물리학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책에 이거는 이제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 그리고 인문학 적 사고가 약간 맞닿는 지점들에 대해 에세이처럼 쓰신 글들이 많이 모아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가 과학적 얘기일지 과연 저희의 성향대로 약간 인문학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혹은 약간 철학적 고민들로 흐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 재밌게 읽으셨나요? 일단 이게 짤막짤막하게 쓰셨던 글들을 모은 글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양자역학도 한 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에피소드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약간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네. 한 번만 읽었을 때보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잘 읽었어요. 쿠키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과학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 공부라고 하니까 네. 부제가 의심스럽죠. 철학하는 과학자라든지 시를 품은 물리학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과학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 철학하고 과학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좀 융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인간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자연이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풀어낼 때 이런 사고의 흐름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흐름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책이라는 것은 쓴 사람 손에 떠난 이후에는 읽는 사람의 뇌가 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인문 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이 발달된 독자라서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분 부분 화두로 던지시는 내용들이 과학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화두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과학이라는 부분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그냥 에세이처럼 읽으셔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그런 책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게 장점이죠. 물론 중간중간 양자역학 막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부들부들 떨리면서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김상욱의 과학공부 책은 저자가 이제 여러 매체에서 짧게 썼던 글들을 모아서 엮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저자의 학문 태도, 관점, 입장들이 이렇게 좀 하나가 있기는 해요. 읽다 보면 이제 짐작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도 같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셨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네,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는 그 1장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과학으로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일상 속에 당연히 과학이 있는데 그거를 과학적인 이름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낯선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네. 1장의 시작이 우리에게 잉여를 허하라예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잉여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언어도 엄청나게 잉여성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잉여를 다 제외하고 대화를 하려면 단어로 하면 되겠죠. 밥 하면은 네. 아기가 이제 대화를 하듯이. 근데 우리 사실 언어는 굉장히 의미의 중첩도 많고 왜냐하면 좀 더 명확한 의사 전달, 좀 더 미세한 그쵸.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잉여로 구성된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과학에서도 잉여가 딱 전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DNA 구조예요. 자식이 나오면 아빠와 엄마의 DNA를 반씩 물려받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은 형질이 나타나는데 그 형질이 나타나는 부분은 DNA에서 10% 정도래요. 엄청나게 적은 부분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는 거냐? 사실 뭐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DNA의 90%가량이 정크 DNA라 불리는 의미 없는 쓰레기 정보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이게 이제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전 너무 웃겼는데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NA에 엄청난 잉여성을 두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가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런 우리가 잉여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 서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DNA가 손실되는 건 엄청난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그런 손실을 위해서 잉여로운 부분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막 여러 번 복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겨두고 있다. 이것이 인체의 신비인데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다라고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꼭 휴식 필요하잖아요. 휴식 시간 필요하죠. 가지고 계시나요? 그게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질 못하니까 자동으로 뇌가 쉬어요. 너무 재밌다. 되게 그러니까 너무... 멍 때리는 게 뇌가 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뇌가 너무 불쌍해요. 뇌가
그런 거잖아요. 노동자 같은데 24시간 일을 노동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 약간 이제 죽은 척 할 수도 있죠. 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짠하고 내가 내 아예 내가 짠하고 불쌍하고 참 기특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저자분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운동, 오락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학문적인 부분에서의 잉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취직 잘 되는 학과. 효율성만을 따져서 어떤 학문이나 이런 데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익으로 당장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걸 우리가 잉여라고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생겨나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저랑 겹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 보자면 교육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66쪽. 저희처럼 교육에 관심 많은 사람들한테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점. 이게 이렇게 던졌지만 사실은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내가 정의하는 행복과 교육의 그 수혜자인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맞아요.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아이를 위한 것이지 내 입장에서의 행복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난 기성세대가 되었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도 막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예 미래를 위해서. 저희 아이는 크래프트 종이에 만들기. 인쇄해서 자르고 색칠하고 할 때 제일 행복함을 느끼고 자기는 그걸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기특하네요. 유지할 수도 있죠. 그렇죠. 죄송해요. 제 자식이 아닌 이런 느낌 드셨죠 지금. 아니 저는 되게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 도구들 뭐 공간 막 이랬는데 이게 또 다른 만들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발전. 치과 의사가 돼보는 건 어때? 이렇게 네가 만들기를 잘하는데 너 되게 손재주가 좋구나. 굉장히 기성세대의 눈으로. 당연히 이건 너무 당위적인 말이에요. 근데 교육의 목적은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아이를 독립시키는 거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인 맞아요. 것은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말인 것은 분명한데 네. 제가 경험한 것이나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도와주고 싶은 거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잔소리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기성세대구나 하는 것을 느낀 파트였어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에겐 사춘기가 있습니다. 강렬하게 반항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도전할 겁니다. 부모에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김상욱 교수님의 낭만이 되게 좋았는데 이 책이 저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의 매력 중에 당연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물리라는 영역에 대한 그런 흥미로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술하시는 책을 서술하실 때 굉장히 어떤 지식에다가 유머와 낭만을 결합하고 계세요. 많이 섞어서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저에게는 잘 읽히는 어떤 요소였는데요. 유머 코드가 어떤 식이냐면 182쪽인데요. 이런 거죠. 흔한 이론 물리학자들의 이메일. 이거 입자 이론 물리학자로부터 첨부 파일이 빠진 이메일을 받았다. 그래서 답장을 썼다. 첨부 파일이 암흑물질로 되어 있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곧 답장이 왔다. 중력파를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여전히 없었다. 저는 이런 유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전공자들끼리 뭔가 지식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말들 중에 여유가 느껴지는 유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일처리에 되게 다급하다 보면 아 첨부 파일을 왜 안 줬지? 이렇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거에 자신들의 이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을 살짝 넣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저는 약간의 여유와 유머가 같이 느껴져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첨부 파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면 주시겠죠. 중력파는 우리가 검출해내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 우리 결혼식 할 때 부케 포물선이 되게 던지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공계학이 어떻게 던져도 포물선인데 네, 네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낭만은 예전에 저희 지금 이제 그 연구 같이 연구하시는 수학교육 전공 박사님께서 그 인사를 하시면서 청첩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쓰셨대요. 0.99999 무한대 1이 되지 않죠. 0.9999 무한대 더하기 0.99999는 2라는 거예요. 한 개인 개인은 조금씩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합치면 그게 이제 온전한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낭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막 정말 무슨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식을 한다기보다 그거 자체를 약간 탐미적으로 느끼는, 미적으로 느끼고 낭만으로 치환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사고나 태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김상욱 선생님도. 근데 확실히 오히려 훨씬 더 전문가인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학문에 대해서 더 유연하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유머가 있고. 네, 근데 이거를 네. 비전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딱 경직돼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김상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낭만 중에 제가 하나만 읽어봐도 될까요? 네, 몇 쪽인가요? 네, 284쪽에 보면 위키디피아에 한 구절을 쓰시면서 시란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이다 라고 쓰시고요. 마음에 떠오른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압축해야 했을까? 압축은 상실의 과정이다. 상실되어도 좋은 것을 고르는 행위야말로 창조적이며 문학적인 과정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상실되어도 좋은 것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압축된 것을 풀어 원래로 되돌리는 행위 역시 창조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압축을 푸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에 상실된 부분은 오히려 창조의 보금자리가 된다.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딴지걸어도 되나요? 안 돼요. 아쉽다. 기본적으로 문장을 너무 잘 쓰시죠. 또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가 또 이제 열심히 읽게 되잖아요. 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상상력이 우리를 구원하니라. 네, 좋았죠. 223쪽. 이게 그 인공지능 얘기를 같이 하면서 풀어주셨고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수합하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법칙을 수립하고 뭔가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낳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사실상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읽으면서는 참 즐겁게, 이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런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움을 갖는 부분이 직업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업무 부분에서의 두려움이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도출하고 하는 데에는 말하자면 가치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네.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적인 성찰 부분에 가치 투자가 얼마나 균등하게 같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꼭지였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연결이 될지 안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인연을 허하라 하는 부분과 네. 살짝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연결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라면 인간의 폭넓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방면의 연구나 고찰이 충분히 같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파트입니다. 저는. 맞아요. 여기서 보면은 말씀하신 부분의 연결이 여러 가지 면에서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의나 사랑, 인권,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정의하거나 왜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이것 없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사랑도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믿는 우리의 이제 상상을 믿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능력이 인공지능과 우리의 차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결국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게 말씀하신 어떤 인문학적 성찰이나 인간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인공지능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걱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당신 인생의 이야기나 이런 어떤 SF 소설에서 주목하게 되는 인문학적 성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근데 사실은 그 두려움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악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날카롭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도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과학하고 윤리, 가치 이런 것들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존재하지 않는 상상을 믿는 게
인간과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 여기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우리가 신을 믿는 것도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능력의 필연적 부산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자는 과학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고 둘 다 이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춘 두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재밌었고요. 그 사피엔스 이런 거 봐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가진 그전의 인류랑 가장 큰 차이가 상상력이잖아요. 네. 미래를 상상하고 겨울에 추워지면은 그럼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아까 차차님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네. 물론 여기에 저희는 지금 물리 얘기를 진짜 거의 못하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의 성향 자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리뷰할 때. 물리적인 운동의 개념이라든지 빛의 성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물리 얘기가 나오는데 양자역학은 저자분의 전공이시니까 계속 그 개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과적인 성향의 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뭔가 사회현상을 이해할 때 스토리가 있고 역사는 대부분 다 스토리가 맥락이 있잖아요. 있고. 맥락이 있고 왜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랬을 때는 그게 복잡하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양자역학의 세계로 넘어가면 그런 스토리를 요구하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관측하기 전에는 왜 몰라? 답할 수 없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끝끝내 너무나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못 얻으면 제가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완전히 이과적인 성향의 학생이었거든요. 걔는 그거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건 전제야. 조건이야. 수학식은 원래 그런 거야. 더 이상 궁금함이 없어. 받아들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식을 풀기 때문에 그게 딱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양자역학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이해를 시켜주세요 하는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고 그것만 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뭐죠?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의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빛은 입자다. 그러다가 이제 빛이 입자로선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성질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 이제 서로 그 의견이 대립되다가 다시 또 빛의 입자설이 또 대두되다가 결국에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러면서 광자 얘기가 나오고 제 최소 단위인 광자의 성질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 전자가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거죠. 전자가. 그래서 이제 이 전자가 결국에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음을 그리고 한쪽이 관측이 되는 순간 한쪽이 그와 다르게 결정이 되는 제가 이해한 맥락에선 그런데 저는 그런 학문의 발전의 맥락, 그러니까 아까 맥락 얘기하셨는데 이 현상의 맥락을 이해하거나 이 현상의 원인과 결과는 알 수 없더라도 자연현상은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연구의 맥락을 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연구의 맥락을 처음부터 그 과학자들이 뭐 한 100년이고 걸쳐서 짚어온 그 과정을 아주 얄팍하게라도 짚어가다 보면 그 지식이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양자역학을 사랑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자역학이 나타나게 된 그 맥락을 짚어보면 처음엔 과학자들도 당연히 믿지 않은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돼. 이게 잘못됐을 거야. 다시 계산해보자. 관측이 잘못됐을 거야. 계속 하다 보니 근데 그래도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존에 있던 진실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깨부술 수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고전 물리학이라든지 그런 걸 깨부수고 너무나 황당한 이론을 구축한 거잖아요. 네. 그 과정 자체를 이 저자가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동설 나왔을 때도 다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당연히 믿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내가 관측을 잘못했을 거야 하고서 자료를 다 다시 봐도 아 틀렸구나 뭔가 잘못됐구나를 느꼈 게 과학자니까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재밌었어. 이 책을 저는 계속 두고두고 좀 읽고 싶었는데 읽으면서 과학적인 부분이 조금씩 더 이해가 돼도 좋을 것 같고 인문학적 성찰이 좀 더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책 얘기를 하고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 문지기들의 천국이라는 구절에서 뽑았는데요. 여기서 그 프란츠 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쓸데없는 문지기에 가로막혀서 해보지 못했거나 도전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많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대개 머리가 아주 좋아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대한 과학자는 문지기를 무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이 절대시간이라는 문지기를 무시했을 때 상대성 이론에 도달할 수 있었고 하이젠베르크가 운동궤도라는 문지기를 무시했을 때 양자역학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뛰어난 과학자들은 문지기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문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만을 믿는다. 네, 이 꼭지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153페이지의 부재의 실제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읽어드릴 부분은 156쪽인데요. 부재는 그 자체로 실체이다. 어둠이란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이 부재한 것이다. 불의는 말 그대로 단지 의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일을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가 없는 상태, 즉 불의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겨난 의의 부재는 실체가 되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하면서 인용구문을 넣으셨어요.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침묵했던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시를 인용하신 건데요. 독일 사람들은 나치가 벌인 온갖 만행을 히틀러만의 책임이라고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자료에 따르면 반유대주의는 20세기 초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만연한 풍조였다. 암묵적인 동의 없이 600만 명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했을까? 라고 하시면서 사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다. 침묵이라는 것이 암묵적 동의를, 그러니까 부재가 실체가 되어 돌아다니는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를 과학적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을 지으셨냐면 거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에 가득 차 있는 어떤 물 속에서 거품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물이 없는 상태.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전자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 빠지면 흐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거는 반도체의 원리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과학적 원리들을 통해서 약간 인간의 세상에 대해 사회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그런 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좋았어요. 무겁기 때문에 갑자기 바꿨습니다. 저의 꼭지는 농담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317쪽에 있는 건데요. 통제라는 농담이에요. 인공지능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재권 스님께서 로봇 정신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지구가 만든 인간 지능은 이미 지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슬픈데요. 통제를 벗어나서. 블랙 유머. 너무 좋은데요? 블랙 유머죠. 그렇죠. 네. 서가명강이라는 채널에서 서울대 철학과 김상환 교수님이 철학적 사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자신과 세계에 대한 궁극적 물음들과 씨름하는 것. 일상에서 주어지는 문제 속에 숨어있는 물음들을 찾아내고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김상욱의 과학 공부는 과학적 사고가 이러한 철학적 사고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숨어있는 질문을 왜 찾아야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거나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어려운 그 순간순간에 이제 길을 알려주는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살다 보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한 시간을 이 책을 읽으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사는 유튜브와 팟빵,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크 롤렌즈의 철학자와 늑대라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